안녕하십니까. 엑소옥트입니다. 방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. 도쿄에서 또 지진이 났습니다. 얼마 전에 도쿄 23구와 다마시에서 강진이 나면서 수도 직하 지진에 대한 염려가 컸었는데요. 결국에는 이게 6월 17일 날 후지산 강진 나면서 그때 많이 불안했죠. 그러면서 시즈오카하고 다음에 아이치였죠. 그다음 가나가와현, 그다음에 지바현 이쪽에서 계속 강진이 나면서 이제 우리가 그 도쿄 대지진에 어떤 염려를 했었는데요. 결국에는 이 도쿄에서 지진이 났습니다. 도쿄만 6월 27일 8시 47분경에 도쿄만에 3.1의 지진이 났습니다. 규모는 저기 진원의 깊이는 40km이고요. 도쿄만 지진 같은 경우는 2015년도 9월 12일 날 규모 5.2의 도쿄만 지진이 있었죠. 그때도 많은 부상자가 있었는데, 근데 그 2015년 9월 12일 규모 5.2의 도쿄만 강진은 개별적인 것이고, 지금 이거는 상호 연관성이 있으면서 이 관동 대지진이 이제 그 진앙지에서 이즈 오오시마에서 최근 계속 지진이 났죠. 그러면서 이제 그 가나가와라든지 시즈오카, 아이치 계속 폭발적인 지진이 났었고요. 그러면서 또 이 그 사가미만에서 지진이 났죠. 그래서 결국에는 이 간도 지역이 이거는 뭐 누가 뭐래도 뭐 빼도 박도 못하는 겁니다. 이거는 어떤 지진학자가 보더라도 이거는 관동 대지진 1923년 이후에 관동 대지진의 제2차 관동 대지진이 지금 코앞에 다가왔을 수도 있다. 굉장히 어벨러블하고 가능성이 많다라고 지금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. 지금 이 도쿄만 지진까지 봤을 때요. 6월 17일 후지산 지진 이후에 지금 결국 6월 27일 10일 딱 10일 됐습니다. 10일 동안 계속해가지고 관도를 치면서 지바, 가나가와, 시즈오카, 아이치, 야마나시, 뭐 이인정, 이바라키를 치면서 또 후쿠오카까지 쳐져 계속. 죄송합니다. 후쿠시마요. 도웠고요. 그래서 결국에는 또 최근에 지진을 한번 볼까요? 지금 보시면은 여기 지금 그 이 도쿄만 전에 이후가 지금 또 이시카와에서 났죠. 이시카와에서 났고요. 계속해가지고 보시면은 지금 안타까운 상황만 보입니다. 지금 6월 27일 12시 44분에 이시카와에서도 났죠. 그 다음에 도쿄. 여기 또 기후현입니다. 계속해서 주부지방까지. 그러니까 결국에는 주부지방, 기후, 나가노, 후쿠이, 이시카와, 노야마, 시가, 뭐, 니가타 계속 거기를 치고 있는 겁니다. 결국 허리, 맥이 같이 끊기는 거죠. 그다음 후쿠시마, 그 다음에 구마모토, 그 다음에 이 토사만으로 해서 여기 난카이 트러프가 걸리고 있죠. 또 한 번 이시카와. 계속 칩니다. 지금. 그러면서 구마모토를 또 쳤죠. 계속해가지고 지금 보시면은 그러면서 좀 더 보겠습니다. 보시면은 이제 구마모토 다음에 도카라를 치면서 치고 올라왔던 겁니다. 구마모토로. 그러면서 밑에 지바현 또 구마모토 나가노 주부를 또 치고 이제 그러면서 저는 이것이 굉장히 또 큰 의미 있다. 왜냐면은 여기가 아리아케해 이 바다인데요. 여기가 나가사키 사가현 후쿠오카 구마모토와 연결된 곳입니다. 여기를 쳤단 말입니다. 그러면서 이제 구마모토를 본격적으로 네 번 연속으로 친 거죠. 따라서 굉장히 이 아리아케해 지진이 굉장히 중요하다 보면 지금 좀 더 보겠습니다. 보시면은 여기 보십시오. 여기 그 이즈 오오시마 관동 대지진의 진앙지였던 이즈 오오시마에서 지진 났지 않습니까? 6월 24일. 그 다음에 에이메현 시코쿠에서 또 지진 났죠. 이카타 완전히 걱정이 되고요. 사가미만 이 사가미 협곡 해저 협곡 이 구마모토 저기 그 어디죠? 저기 사가미 트러프하고 결국에는 이게 이 사가미만은 결국엔 관동 대지진과 연결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. 여기 그 미야코에서 오키나와 쪽으로 해가지고 또 치고 올라오는 거고요. 보시면은 지금 안타까운 상황만 계속 보니까 가나가와도 보이죠. 가나가와부터 시작을 해서 시즈오카 지금 아이치 계속 보이는데요. 지금 보시면 제가 볼 때는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6월 17일에 보십시오.
후지산 지진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. 이 6월 17일에 후지산 지진. 여기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. 6월 17일. 후지산. 결국에는, 저는 그렇게 봅니다. 이제는 뭐더 이상 어떠한 그 대지진을 피할 방법은 없어 보여요. 분명히, 그러니까 대지진이 그 규모가 동일본 대지진처럼 9.1이냐, 아니면은, 이 칠레처럼 1960년도에 9.5가 나느냐, 아니면은, 뭐, 3월 5일이었죠? 3월 5일 뉴질랜드처럼 8.1의 지진이 나느냐, 이러한 어떤 그 규모의 차이일 뿐이지, 분명히 강진은 난다. 근데 최근의 지진의 양상들을 봤을 때는, 이 내륙 지진으로 발생할 확률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. 매우 좀 불길한 상황이죠. 내륙 지진으로 해서 발생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. 지금 우리가 가능하면은 인구 밀도가 적은 이 난세이 제도의 이 오키나와 쪽에서 지진이 나기를 저희가 굉장히 바랬는데, 최근에 지진 상황들은 우리가 바랬던 것하고는 달리 계속해가지고 이 큐슈와 시코쿠, 주부, 간토, 도호쿠, 홋카이도까지 계속 지금 지진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. 그 중에서 현재 그 가장 발생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거는 언제나 동일본 대지진이 그랬고, 그다음에 그뭐 구마모토 지진도 그랬고, 관동 대지진도 그랬고요. 그리고 모든 대지진, 뭐, 칠레 대지진도 그랬고요. 그 다음에 오사카 대지진, 이즈 오오시마 대지진, 후쿠이 모든 대지진이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. 그게 뭐냐면은, 그러니까, 이런 거죠. 후쿠시마에서, 산발적으로 수많은 지진들이 계속 발생을 하는 겁니다. 한달두달 그러다가 후쿠시마에서 뭐 치는 거니까 이런 식인 거죠. 지금 최근에 미야기현의 그 이시노 마키라든지 후쿠시마에서 지진이 나죠. 계속해서 한달두달 치다가 그러다가 후쿠시마를 치면서 이제 그뭐 운이 좋으면은 해상을 치겠죠. 운이 나쁘면은 내륙을 칠 테고요. 그러니까 그 이런 식인 거죠. 그러니까 그 규슈 한 번, 시코쿠 한 번, 후쿠시마 한 번, 주부 한 번, 주고쿠 한 번, 홋카이도 한 번, 난세이 오키나와 한 번, 요나쿠니 한 번, 뭐 어제 도쿄라 한 번, 뭐 이런 식의 지진에 의해서는 대지진으로 연결되긴 어렵고, 지진의 패턴을 봤을 때 전체적인 들썩임이 있다가 결국에는 한 곳을 몰리게 되는, 지금 최근에 50년, 과거 100년, 50년, 10년 주기로 진행되던 지진들이 최근의 지진들은 일주일 간격으로 변했는데요. 이 지진이 결국에는 어느 한 곳으로 몰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. 과거의 대지진의 패턴을 봤을 때, 따라서 우리는 그 지진의 패턴을 잘 모니터링을 해야 돼. 이 모니터링을 제가 개인적인 모니터링의 결론은 간도 지역으로 지금 몰리고 있다는 겁니다. 지진이 간도 지역으로요. 따라서 관동 대지진이 발생할 확률이 높다. 네, 1923년도 그것도 100년 정도 됐으니까 날 때가 됐긴 됐습니다. 관동 대지진이 한번더날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. 그 진앙지는 이즈 오오시마가 다시 한번 또될 확률도 되게 높고요. 내륙에서 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. 1번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,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. 이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. 감사드립니다.